안녕하십니까. 이시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생활이 다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일상에 적응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도심에서 이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을 위한 뇌 피로, 정신적인 피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피로하다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도시인들의 피로는 정신적인 피로지 이게 육체적인 피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가령 우리가 아주 높은 산을 등반을 하고 왔다든가 뭐 테니스를 한 10개월 쳤다든가 그러면요 피로하죠. 그것은 육체적인 피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도시인들의 피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선 이 정신적인 피로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피로하고는 전혀 다른 기전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또 휴식법도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 우리 전체 몸에 비하면 2%밖에 되지가 않지만 에너지 소비는 20%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사실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꿈을 꾸는 것도 또 뇌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밤에 바스락 소리에도 잠을 깨지 않습니까? 이게 뇌가 완전히 잠이 들거나 휴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뇌는 우리 심장과 마찬가지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뇌가 피로하지 않을 수가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도시 살라리맨들의 70%가 나는 피로하다. 또 실제로 여러분 이 보험 통계에 의하면은 10만 명 이상이 소위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해마다 자꾸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라면은 정말 참 경쟁을 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많고 여러분 그래서 직장 이꼴 스트레스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직장은 스트레스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이 그렇게 신나고 재미있으면은 사장이 아침마다 여러분 영화관에 넣듯이 입장료 받고 넣듯이 미쳤다고 그 비싼 여러분 정말 월급을 줘가면서 일을 시키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는 정말 필요할 때는 여러분들은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책상에 그냥 붙어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머리가 뭐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뇌가 필요하다는 상태가 정도 되면은 뇌에 열이 납니다. 열을 좀 식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죠. 예, 밖에 나가서 찬바람을 좀 쉬거나 뭐 세수를 한번 하거나 혹은 또 이 예언가들은 담배를 또 피우기도 하고 우리 피로할 때는 여러 가지 피로 회복제가 많이 있습니다. 약방에서 나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시거나 차를 마시거나 이런 정말 휴식을 취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대체로 피로 회복제라 그러면은 거의 예외 없이 중추신경각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배 한 대 피우고 나면은 기분이 이제 사뿐하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로 회복제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로와 피로감은 다릅니다. 실제로 우리 뇌는 피로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피로회복제를 마시면 피로가 싹 가십니다. 왜? 사실은 피로한데도 피로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하게 되죠. 이게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로할 때는 쉬어야 되는데 이게 피로감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계속 강행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써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쉴수록 오히려 더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로할 때는 그 내가 좀 쉬거나 우리 한숨 푹 자고 나면은 쉽게 아주 회복이 되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피로입니다. 그러나 뇌 피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뇌 피로는 이 교감신경을 많이 쓰고 난 결과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감신경을 쓴다는 것은 곧 그 스트레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거의가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라는 것은 뭐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피로할 때는 마치 육체가 피로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피로회복제를 먹고 나면은 뭐 잠시 기분은 사뿐하고 좋아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휴식이 아니고 오히려 피로감을 없애주기 때문에 피로가 쌓이게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교감은 일을 할 때 쓰는 신경이고 부교감은 휴식할 때 쓰는 신경입니다. 근데 이게 대개 우리가 낮 동안에 일을 할 동안에는요 한 60대 40, 교감 60, 부교감 40 뭐 이런 정도가 대개 균형이 잡힌 상태인데, 실제로 우리 한국의 스트레스 직장인들은 거의 교감신경이 거의 뭐 80, 90까지도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가 신경이 엄청 정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신경이 피곤하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이제 이 코로나까지 겹치니까 이 코로나를 놓으면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감염이 될지 뭘 사방에 적이 있는 듯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요즘 우리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뭐 재택근무를 하거나 혹은 또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비대면 이런 장면이니까 이건 사실 우리한테는 상당히 낯선 일들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적응하기도 힘들고 코로나에 대한 현실적인 공포도 여기는 들어가 있고, 자 이래저래 해서 우리 직장인들이 정말 훨씬 더 옛날보다도 더 피로를 많이 느끼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뇌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잘 풀리겠느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이시아입니다. 뇌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피로하다고 생각할 때는 대체로 육체적인 피로, 신체적인 피로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평균 도시인들의 특히 정신노동을 하는 분들은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고 정신적인 피로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전체 에너지의 20%를 뇌가 쓰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20% 에너지를 중에서 어디서 제일 많이 쓰느냐? 여러분 이게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집중을 해서 책상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평소에 우리가 이 일을 할 때보다도 한 5% 에너지를 더 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 뇌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쓰게 만드느냐?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DMN이라는 뇌회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 속에는 많은 회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는 회로도 있고 연애할 때 쓰는 회로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DMN입니다. Default Mode Network입니다. 이 어려운 이야기를 왜 생각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워싱턴 대학에서 이런 회로가 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했을 때 저도 그 리포트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놈은요, 일을 할 때 에너지가 아니고 일을 안 할 때, 휴식할 때 쓰는 이 회로가 DM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뇌 에너지의 60 내지 80%를 이 DMN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책상에서 일을 하다가 내가 화장실에 갑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러자 대체로 아이고 밖에 비가 오니까 오늘은 이 녀석 불러서 대포나 한잔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잡스러운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소위 잡념이죠. 그러니까 그 잡념을 하기 위해서 이 귀중한 뇌 에너지의 60 내지 80%를 이 DMN이 소비를 하고 있다. 얼른 생각하면 여러분 이건 바로 에너지 낭비가입니다. 그런 생각을 초창기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는 차츰차츰 많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쉬는 동안에 어떨 때는 때로는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술 한잔 마시고 흥얼흥얼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갈 때라든가 혹은 또 잠들기 전이라든가 혹은 또 잠자고 이제 막 깼을 때 정신이 희황한데 그때 이상하게 아주 번뜩 하는 기가 막힌 이 아이디어가 정말 깜짝 놀랄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그 외에 좀 희황할 때 정신이 맑을 때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왜 희황할 때 떠오르냐? 여러분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는요. 그때는 정말 누가 들으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저 자식 미쳤나? 무슨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 자기 생각해도 그 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분석으로는요. 이고 상태, 우리 자아의 상태가 건실하지 않을 때 여러분 자아는요. 우리 뇌에서는 항상 온갖 이런 욕망과 충격이 떠오릅니다. 뭐 어떨 때는 뭐 성적인 충동도 떠오르고 어떨 때는 뭐 폭력적인 충동도 떠오르고 그렇지만 우리 대뇌가 특히 이제 이마 뒤에 여기 인간의 최고 사령부입니다. 여기가 이제 억압을 하는 겁니다. 연마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공부를 하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이고가 자아가 검열을 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는 이고 그 아이디어를 그냥 내놔도 될지 안 될지를 검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이고가 검열을 자꾸 하기 때문에 잘 못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신이 희황할 때 술을 한 잔 마셨다거나 또 이 잠이 들락말락 할 때 그때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식을 하는 동안에는 되게 이 잡다한 생각입니다. 이제 주로 가령 뭐 어제 지난 이야기 혹은 뭐 10년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꼬약꼬약 생각을 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이로제 환자들의 특징은 이제 지나간 일,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일에 자꾸 신경을 쓰는 겁니다. 가령 누구한테 모욕을 당했다거나 혹은 또 폭력을 당했다거나 이런 게 평생을 가는 겁니다. 뭐 그 녀석 생각만 하면 그 이빨이 갈리고 이게 노이로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떠오르면은 별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것은 뇌피로를 더 가중을 시키는 겁니다. 또 이 노이로제 환자들의 특징은 닥치지도 않는 미래 일을 자꾸 걱정을 합니다. 예, 지레짐작으로. 그래서 괜히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 마인드풀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은 이 기업체에서 이 시간을 마련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마인드풀니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아까 이야기를 했죠. 괜히 쓸데없이 지난 이야기를 걱정을 한다거나 또 앞으로 닥치지도 않는 미래 일을 걱정을 한다거나 이거는 뭘 정말 이거는 휴식이 안 되고 오히려 뇌 피로가 더 가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마인드풀 메디테이션, 우리말로는 이게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인드풀, 이 현재에 딱 주의가 집중이 되면은 우리 뇌에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뭐냐면은 이 후대상피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뇌에 있는데 여러분 여기가 욕심의 중심입니다. 이 욕심의 중심이 우리가 명상을 잘하면 이게 완전히 활성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욕심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욕심이 있으면은 이게 채워지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아, 내가 예쁜 여자, 혹은 또 뭐 내가 무력, 뭐 승진, 이 생각하다가 승진이려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심 바로 밑에는 쾌락 중추가 있습니다. 이 욕심이 채워지면은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부장이 되면 또 그 후에 또 팀장이 되고 자꾸 이제 욕심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뇌를 피곤하게 만든다. 그래서 뇌 휴식을 하는데 또 그리고 우리가 욕심을 줄이는데 명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그 전에 미국의 분위기, 우리도 분위기도 정말 똑같은 동기생, 입사 동기생도 미국에는요, 뭐 월급 차이가 뭐 100배씩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전체가 굉장히 경쟁적인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동료들을 모함을 하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미국에 요즘 이 참 명상을 권하느냐 하면은 이 명상을 하면 이 욕심의 중추가 약해집니다. 그러고 나면은 정말 동료들끼리 서로 도우고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회사 전체로 봐서는 생산적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훨씬 더 주의 집중이 잘 되고 여러분 정말 기억력이 좋아지고 창조적으로 되더라. 그렇게 휴식을 그렇게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쉬는 시간에 이런 소위 마인드풀 메디테이션을 현재 집중하는 이런 명상을 하라고 이렇게 이제 권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이 우리가 잘 될 때 이게 뇌 피로가 정말 잘 풀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번 시간에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DM에는 잊지 마시고 이게 우리에게는 휴식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지 여러분 뇌 피로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이시아입니다. 여러분, 참 지루하고, 정말 지겹고, 불안, 걱정, 긴장. 그래서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뭐,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입니다. 이렇게 오래 긴장 상태가, 스트레스 상태가 계속이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웬만큼 강한 사람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금 취약한 이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뇌가 피로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인 환경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약해진 모든 신경 기능을, 특히 이제 피로해진 뇌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원상복구라는 겁니다. 저항력을 기르고 방위력을 길러서 정말 튼튼하게 우리가 하자. 이거를 우리가 회복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뇌과학에서는 resilience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게 정말 약해져서 교감신경이 완전히 지금 다운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두면은 자칫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율신경이 긴장이 오래 가면은, 이게 스트레스가 오래 가면은, 그럼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염증이 생깁니다. 이제 이게 바로 정말 감염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약화된 이런 모든 기능들이 원상복구가 돼야 되는, 이게 바로 회복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정말 회복을 해야 되느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딱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만 제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너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조금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애들한테 문 닫아라, 물도 오느라, 담배 가져오느라, 재떨이 가져오느라, 이게 가장 악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정말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다. 제가 좀 심한 말입니까?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감염이 될 그런 위험까지도 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은 정말 이 회복력이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이런 기구입니다. 내가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기획을 할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럴 때는
일어나라. 그리고 방안이라. 혹은 밖을 몇 바퀴 돌고 이게 뇌가 움직여야 됩니다. 뇌는 약간의 움직이는 상태를 뇌는 좋아합니다. 그런 파동 상태에 있을 때 뇌가 가장 건전합니다. 그래야지 정말 뇌는 어떤 비상사태가 딱 돌발해도 쉽게 거기에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멍청하게 앉아 있다가는 가령 뭐 도둑이 들어오다든가 뭐 천장이 갑자기 무너졌다든가 할 때는 이게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저는 한 가지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회복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아마 이 지구상에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만큼 회복력이 빠른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정말 동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반도 국가라는 것은요, 운명적으로 난리가 많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또 육지에서 저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항상 전쟁이 끝난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외침이 뭐 900에서 한 번의 외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제 한국호가 건재하는 걸 보면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정말 잘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회복력을 정말 우리가 잘 움직이려 그러면은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는 여러분 회복력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조금 움직여야 됩니다. 자꾸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좀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하다기보다는 바지런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또 정말 움직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우리가 TV에 리모컨만 없애버려도 여러분 이 채널을 바꾸려고 그러면 일어서서 TV에 어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회복력이 좋아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계산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참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또 뇌가 이제 피로하면은 심호흡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화가 났을 때는 왼쪽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 화가 풀리지 않으면은 정말 엄청난 뇌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꼭 그럴 때는 이 복근 심호흡을 하라고 저를 추천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요, 이 제하 단전이라 이 배꼽 아래 손가락이 한 세 개, 네 개쯤 밑에 인간이 중심이 바로 거기 있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잘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는요, 정말 내가 피로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화가 났거나 그럴 때는 항상 호흡입니다. 호가 먼저예요. 그렇게 숨을 내쉬는 게 먼저입니다. 이렇게 입을 가늘게 뜨고 길게 부드럽게 정말 하복부가 저 뒤에 등에 붙을 때까지 완전히 다 내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주 기분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끝나면 그 다음 흡기는 절로 됩니다. 근데 흡기는 코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갑자기 누가 나한테 가령 모욕적인 은사를 썼다든가 상사한테 혼이 났다든가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심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을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참 주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하시면은 회복력이 굉장히 빨리 정말 회복이 되고 우리가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꼭 한번 어떤 스트레스든 얼마나 화가 났든 일단은 우리가 참아야 되고 그러고 돌아서서 심호흡을 세 번만 하세요. 저는 이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회복력의 원동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시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뇌피로의 근본 원인은 사실 저는 가치관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자기는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한 환자를 진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요, 어릴 적에 친구들한테 돈도 많이 빌리고 또 뭐 이웃 사람한테도 돈을 빌리고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돼서 이게 참 자기 말 맞다나 이게 뭐 떼먹지는 않았지만 갚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참 그 자기는 뭐 형무소도 몇 번 살았대요.
그런데 참 능마해. 사위아도 잘 됐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 마을에 이 학교에 피아노도 하나 사주고 경로당도 지어주고 참 좋은 일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전화벨 소리 들리면 순간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크, 이게 빚쟁이가 아닌가, 이게 형사가 아닌가. 여러분, 누가 놓고만 해도 아이고 누가 날 잡으러 온 게 아닌가. 여러분, 누가 날 잡으러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빨리 좀 준비를 해서 혈압도 올리고 숨도 가쁘고 에너지를 많이 해서 이 뒷담을 타나면서 달아나야 될 겁니까? 옛날에 그랬죠. 정말 달아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뇌에다가 야, 너 뭐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다 갚았잖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뇌에다가 타이르지만 이 자율신경은 우리 명령대로 듣질 않습니다. 이제는 괜찮다 그래도 자율신경은요. 한 몇십 년 동안 이 사람은 전화 소리에 혹은 노크 소리에 달아날 준비를 했으니까 그게 지금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 버릇을. 그걸 우리가 정신의학에서는 자율신경부조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율신경이 제 마음대로 이게 정말 조절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양반은 평생을 이렇게 산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합니까? 참 이제는 참 모든 게 갖춰졌고 편하게 됐지만 그러나 이 양반의 자율신경부조증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반세기 뭐 이 우리 워낙 후발 국가에 있으니까 이 산업사회 건설을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는 밤낮이 없었습니다. 뭐 좀 뭐 심한 말을 하면 우리는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그런 가치관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그냥 그 가치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평생을 아까 그 참 환자처럼 이게 멍에를 안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슴이 정말 철렁거리고 여러분 놓고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 가슴이 두근거린다면은 그 사람의 심장은 그 사람의 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건강이 유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지난 반세기에 수많은 기업들이 뜨고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이게 정도를 밟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 서로 인정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지가 못합니다. 우리 가치관 중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정직성입니다. 저는 가끔 이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보면은 참 아주 도덕적인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 나오는 분들이 다 참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 아닙니까? 일정한 수준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밖에 생활을 못했을까? 저 청문회에서 어쩌면 저렇게 벌벌 기고 말도 한마디 옳게 대답을 못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적마다 아, 우리가 참 정직하지 못했구나. 그 가치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고치지 않으면은 계속 그런 정말 뇌피로에 시달리지 않으면은 안 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저를 요즘 보면요 참 많이 달라졌구나. 여러분,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 그러면 큰 겁니다. 목장도 큰 거, 집도 큰 거, 자동차도 큰 거. 이렇게 큰 것만 찾다가 70년, 80년대 그 작은 일본 차에 밀려가지고 여러분, 미국의 자동차 그 공장 디트로이트가 그 문을 닫을 정도가 됐으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미국은요 정말 슬로우, 스몰, 심플 좀 천천히 가자. 뭐 그렇게 아웅다웅 경쟁을 할 게 뭐가 있느냐. 큰 게 이게 문제가 아니다. 작은 게 좋다.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살자. 이거를 미국에서는 CC 운동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Cultural Creatives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미국에 5천만 명이 자기 생각에도 그렇게 사는 게 편하고 합리적이고 또 그게 오히려 마음이 정말 정신적으로 여유가 훨씬 더 생긴다.
저는 그래서 요즘 우리 세로토닌 문화원에서는 선비 정신의 부활에 대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가난했죠. 여러분, 60년 초반에 우리는 아프리카 평균보다도 낮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가 60년 초반인데, 그때는요, 메이시 미국의 디파트먼트 스토어에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는 가발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는 세발 자전거도 올 겸 만들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요즘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말 참 기적 같은, 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정말 기적입니다. 그건 뭐 기적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욕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욕심이 너무 많으면은 이 마음 챙김 명상을 잘하라. 저는 그렇게 충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욕심을 좀 줄이고,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지족 정신입니다. 좀 부족해도 뭐 그런 대로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명예를 중시하고 청빈을 중시했습니다. 이게 비록 가난해도 나는 맑게 살겠다. 여러분, 요즘 우리 지도자들에게 저는 그 선비 정신을 우리 좀 익혔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내 필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바로 뇌과학의 진수라는 것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시아입니다. 저는 이번에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 하는 신간을 썼습니다. 근데 그 행복의 정체가 뭐냐? 세로토닌입니다. 우리 뇌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한 50여 가지가 있다고 그러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세로토닌입니다. 왜? 이 세로토닌은 우리 뇌를 굉장히 밝고 행복하게, 면역도 강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세로토닌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을 이런 행복과 세로토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